안녕하세요. 차은영입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비즈니스 이미지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정장 바르게 입기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비즈니스 웨어를 갖춘 남성들을 스쳐 지나가는데요. 오늘 지하철에서 과연 몇 분이나 보셨나요? 정장 입으신 분들. 그쵸? 엄청 많죠? 그 수십 혹은 수백 명 중에서 과연 제대로 정장을 갖춘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미지를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옷차림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잘 갖추어 입은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에 한참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정장을 갖출 줄 아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본에 충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누구나 알고 접목할 수 있는 정장 입기의 기본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기본 공식은 단정하고 깔끔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남성 정장 버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그런데 남성 정장은 2버튼 혹은 3버튼 정장이 가장 보편적이고요. 차분하며 컬러는 신뢰할 만한 이미지를 주는 감색, 회색, 검정색 중에서 선택하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 회색의 경우는요, 안정된 느낌, 지적인 분위기를 주지만 지나치게 광택이 심한 정장은 피하는 게 좋고요. 조금은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짙은 감색은 상대방에게 강한 리더십과 함께 깔끔한 이미지를 주고 회색 계열의 정장은 친밀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 공식은 타이인데요. 타이는 셔츠보다 무조건 짙은 색으로 가야 합니다. 나는 어떤 색, 어떻게 코디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타이는 셔츠보다 진하게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셔츠는 가장 기본적인 화이트 내지는 푸른 계열의 셔츠가 코디하기가 가장 쉽고요. 또 타이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셔츠와의 색상 조화입니다. 셔츠, 수트, 벨트, 구두 중에서 최소한 어느 하나와는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핑크 셔츠에 붉은 타이, 하이색 셔츠에 청색 타이, 비슷한 계열의 색이지만 한 톤 더 진한 타이 색상을 고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다는 것. 특히 정장 차림이 왠지 어색한 직장 초년생들은요, 완벽한 멋을 추구하기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한 정장 차림으로 신선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수트를 입는 기본기를 익혀두시는 게 좋겠죠. 남성 정장의 올바른 착장은요, 입었을 때 몸에 맞아서 보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상태가 말합니다. 수트를 입고 앞 단추를 잠궜을 때 여미지 않은 마지막 단추가 반쯤 엿보이고 정장 앞섭이 여며지는 정도일 때 가장 실루엣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셔츠의 D컬러와 소매는요, 재킷 밖으로 1에서 1.5cm 정도 나와 있어야 단정해 보이고 가장 문제인 바지 길이. 바지 길이는 벨트를 메고 똑바로 서서 앞단이 가볍게 구두 등에 닿고 뒷단이 굽을 반쯤 덮는 길이가 가장 적당하고 다리가 길어 보입니다. 남성들에게 바지 기장은 어떻게 수선하세요? 라는 질문을 드려보면요,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판매사원 해주는 대로요 라고 하십니다. 저희는 그냥 똑바로 정면만 보고 있으면 되는데요 라고 하시거든요. 이제는 정확하게 바지 길이 재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똑바로 서서 앞단이 가볍게 구두 등에 닿고 뒷단이 굽을 반쯤 덮는 길이. 바지 길이만 제대로 정리하면은 훨씬 선이 살아 보이기 때문에 키도 커 보인다는 사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의는 어깨 모양에 잘 맞는지 가장 먼저 살피셔야 하고요. 여유가 있다면 하의를 두 벌 정도 구입하여서 번갈아 입도록 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키와 체형이 큰 사람은요, 진한 색 상의 단색이 좋고요. 더블 재킷은 피하고
단추가 두 개인 싱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마른 사람은 중간 톤 색상으로 약간 뻣뻣하거나 톡톡한 소재를 선택하면 훨씬 힘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체형 커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수트 착장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마지막 공식은 바지와 양말의 색깔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겁니다. 지하철에서 내지는 결혼식장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저 양말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라는 남성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옷차림에 자신이 없다면요, 되도록 단순하게 간다. 단순이란 무늬가 없는 한 가지 색을 의미하죠. 양말도 무조건 무늬가 없는 단색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색상은 무조건 하의보다 한 톤 진하게 내지는 같은 색으로 가주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남성 옷차림의 공식은요, 간단하죠. 한벌 수트는 한벌로만 입으시고요. 정장 차림에는 여름이라도 반소매 셔츠는 입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단추가 두 개인 정장은 윗단추 하나만 채우시고요. 단추가 세 개인 경우는 위에서부터 하나, 둘, 두 개 정도만 채웁니다. 제발! 제발! 흰 양말 혹은 정장 색보다 연한 양말은 제발 신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정, 청색, 회색 계열의 정장에는 검정 구두가 가장 적당하니까 깨끗하게 잘 관리하셔서 신으시면 되겠죠. 이 정도만 기억하신다면 하루에도 수십 혹은 수백 명씩 지나치는 사람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깔끔하고 멋진 남성으로 꼭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성의 정장 입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